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구독,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좀 강하죠? 성격들도 강하고 생활력도 강하고 또 뭐를 물론 뭐 다른 띠 분들도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이세요. 중간에 포기가 없어. 이 용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어느 목표선에 달 때까지는 아주 죽어라고 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성향이 있어요. 그런데도 이분들이 한번 베푸는 마음도 베풀고자 하면 그 베푸는 마음도 굉장히 크세요. 좋은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죠. 특히나 이 용띠분들이. 이 사랑에 아주 이제 초년생들 뭐 대학 들어가고 뭐 아주 신났어. MT 가면 조심들 하세요. 21살 저 경진생들 MT 가서 자칫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. 예? 그것만 조심하시면 다른 거는 없어요. 이 병진생도 그렇고 저기 뭐야 그 갑진생도 그렇고 뭐 이 용띠분들이 올해는 대체적으로 운이 이렇게 치솟는 운이라 가라앉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치솟고 내가 상승하는 운이다.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. 또 이 무진생들이 6월, 9월, 10월 이달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. 예기치 않는 사고, 누가 나를 와서 들이박는다든지, 예. 또 아니면 낙매수라 그러죠. 떨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돼. 특히나 이 젊은 나이 치고 이제 조금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뭐 물건을 들어 올른다든가 뭐 택배 일을 하신다든가 뭐 이런 분들 떨어지는 물건을 좀 많이 조심을 하셔라. 무진생 이분들이 올해는 뭐 그렇게 수가 좋은 수는 아니에요. 그러나 애정운은 있다. 이성 간에 아주 교제 또 기혼인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이세의 기쁨도 가질 수 있겠구나. 근데 직장은 절대 옮기시면 안 돼. 금전이 조금 있다고 그걸로 창업하시려고 하지 마세요. 뭐 장사하시거나 아이디어가 있어? 거기 개발하는데 투자 좀 해볼까? 절대 안 됩니다. 올해는 이 갑진생 이분들이 운이 참 좋아요. 이분들은 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 특히나 내 사업이나 내 장사 하시는 분들 저 부동산 투자 투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성공하실 겁니다. 이 갑진생 이분들은 그런 자체에 운이 들어와 있어요. 뭐라 그러죠? 그 큰 달이 나만 비추고 있고 큰 해가 나만 비추고 있다. 그것이 올해 이 갑진생 분들이야. 그러니까 굉장히 좋으시죠. 근데 가다가 호사다마라고요. 꼭 막아 끼는 법이에요. 그러니 이분들을 특히나 인간 조심. 원래요. 아는 사람이 도둑질에 간대요. 내 주위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만이 되지 자칫 잘못하면 인간 사가 들어요. 예.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아요. 69이죠? 이분들은 안 좋네요. 이분들은 건강으로도 안 좋고 또 이분들 자칫 잘못하면 병원에 들어가시면 참 오랜 시간이 걸리실 수가 있어.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산행 뭐 연세들이 있으시니까 산은 그렇게 많이는 안 타신다고는 하지만 뭐 이렇게 뒷산이나 뭐 동산이나 운동하신다고 이렇게 가시고 그러지 마세요. 골절을 살짝 당한 것 같고 뭐 살짝 까진 것 같고 뭐 이런 것이 큰 병이 되고 그런 수가 들어와 있어요. 작은 병이 커진다라는 소리죠. 그런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. 69에 계신 분들 올해 지나시면서 그냥 찬찬히 조용조용히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참 좋아요. 용띠 이분들이 올해는 대체적으로 다 괜찮아요. 1년을 두고 보면
나쁜 띠들 지금 잠깐 어느 어느 달에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분들 빼고는 그거 빼고는 대체적으로 1년을 12달로 잡으면 한 6, 7개월은 참 좋다. 그리고 한두 달은 그냥 넘어간다. 그 나쁜 한두 달만 좀 이렇게 잘 넘기시면 뭐 좋아요. 올해 이 용띠분들 괜찮아요.